반갑습니다. 그랑마스터 노정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이 없었던 강의인데, 그죠? 제가 좀 많은 여러 같은 성원이 있어서 급히 스케줄 잡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아, 올 한 해 오늘 마지막이네요. 그죠? 예. 근데 저는 항상 매일매일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고 매일매일 새로운 날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1월 1일입니다. 새롭게 출발합시다 했는데 벌써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내년에는 무슨 해예요? 경진년? 갑진년. 예예 예, 갑진년. 예 역시 우리 회장님 잘하시네. 갑진년. 무슨 해예요? 용의 해. 예. 용의 해는 그러니까 내년은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FM 사업에서 승천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애터미가 좀 다들 멋진 회사다, 좋은 회사다라고 이렇게 예,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맞죠? 네. 예,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회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죠? 혹시 오늘 이 자리가 애터미다 처음 듣기 위해서 오셨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듣기 위해서. 그래 예예예 손 안 드셔요 예예 예. 그래요 우리 잘 오셨다고 뜨거운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 이제 다들 할 일 없어서 애터미 사업한 게 아니고 호텔 사업을 잘 하고 있다가 애터미 사업을 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죠 근데 그때 당시 애터미는 아주 작은 회사였다는 것도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회사. 애터미라는 회사가 창업하고 한 3년 정도 지났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만났을 때는 그때 첫 해에 한 250억 정도밖에 안 했는 지금 유튜브 안 보내지? 보내고 있어? 2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보잘것없는 작은 회사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자성요증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의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근데 저는 애터미라는 회사가 내가 하고 있던 어떤 비즈니스보다 빅 비즈니스다. 최고의 비즈니스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호텔 사장을, 호텔을 서둘러서 정리하고 애터미 사업에 이제 뛰어들었겠죠. 예, 뛰어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단장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호텔을 그만두고 애터미를 했습니까? 요즘 같은 좋은 애터미 환경에도 들어오신 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근데 제가 시작했을 때 환경은 어땠어요? 너무너무 안 좋은 환경이었겠죠. 본사도 지금처럼 멋진 본사도 아니고 그랬습니다. 그냥 본사 가는 게 비전이 안 되는 정도로 사무실 본사 사무실을 제가 애터미 사업하고 한 1년 만에 간 것 같아요. 그전에 갈 일이 없었어요. 왜요?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누가요? 스폰서들이. 본사 가면 실망하니까 가지 말아요. 이제 그럴 정도로 그런데도 3년 정도 지났는데도 그래도 애터미 회사가 자리가 잡혔을 때 그나마 자리가 잡혔을 때라고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저는 애터미라는 회사가 앞으로 전 세계의 유통의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고 삼성을 능가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대기업이죠.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삼성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 재정적으로. 근데 사실 우리 서민들이 사는 삶은 크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애터미는 우리 서민들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삼성을 능가하는 그런 영향을 끼친 좋은 기업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근거를 했을지 좀 그게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여러분의 애터미 모습 그죠? 현재 애터미 모습은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애터미의 근본 뿌리가 어디가 있느냐?
애터미가 어떻게 해서 어떤 기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 모습까지 성장했고 앞으로 이 모습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전 세계 유통의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반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아 애터미가 말하는 100년 기업 100조 이상을 능가하는 그런 회사가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렸던 그림을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그렸던 그 그림이 그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고 그리고 현재 애터미가 아니라 앞으로 애터미를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애터미는 발전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어떤 혜택으로 어떤 소득을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림을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생각을 네트워크 마케팅은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네트워크 마케팅 맞나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제 하는 가장 큰 매력적인 게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매력. 우리 이문재 사장님 뭐 때문에 애터미 하는 걸? 그걸 통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어? 예, 무슨 소득? 예, 시스템 소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매력은 시스템 소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시스템 소득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거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명한 작곡가나 가수들은 그죠 책을 쓸 때마다 그죠 책이 팔려 나갈 때마다 베스트셀러 책에서 인쇄 소득을 받는 거죠. 헤밍웨이의 유명한 책을 헤밍웨이가 돌아가셔도 자녀들이 손자 때까지 계속 인쇄 소득을 받고 있는 거 맞죠?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이 돌아가셨지만은 마이클 잭슨 노래가 틀어질 때마다 그죠? 그 인쇄 소득을 받는 거잖아요. 맞죠?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예. 그와 비슷한 소득이 애터미 시스템 소득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 소득을 받아간 사람들은 아주 재능이 뛰어나고 우수한 대단한 똑똑하신 분만 이렇게 그런 소득을 벌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득을 보통 사람 우리들도 그런 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킹 마케팅에 관심을 가졌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졌다가 다들 사기 당했죠? 맞아요? 우리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소득이란 그 매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 그죠? 이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은 가만히 놔둬도 매달 따박따박 월세 바치죠? 맞아요? 저도 1,000만 원 넘게 바치니까. 저도 월세를 매달 1,000만 원 이상 우리 요 건물주인에게 바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소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그죠? 이 건물 갖고 있는 이제 건물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아시다시피 이제 재산세 등등. 여러 가지로 저도 갖고 있어 봤기 때문에 교통 유발 부담금, 환경 개선 뭐 부담금, 기타 등등 많이 이런 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그런 것 요구하지 않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 소득을 통해서 그게 상속이 된다는 매력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상속을 한다는 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선택을 했던 가장 크게 봤던 게 뭐냐면 상속입니다. 상속. 상속입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의 농부의 농업용으로 태어났어요. 한마디로 농업용으로 태어났는데 그것도 아주 가난한 원래 우리 뭡니까 부모 조상 때는 잘 정말 제가 어렸을 때도 뭡니까 머슴들 집도 있고. 그죠? 집안에 물레방아도 있고 참 이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대해서 몰락을 하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 할아버지에 대해서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살았는데 이 힘들게 가난한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자식에게만큼은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사니까 가난하게 죽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인생을 선택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살지만은 내가 커서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을 때는 난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 절대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이런 것 때문에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운 좋게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목숨 걸고 진행한 결과 목숨을 거니까 성공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수성가했죠. 자수성가해서 나중에는 이제 호텔까지 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 상속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걸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정한 재산을 제가 뭐 내 예를 들어서 제 아들에게 물려줬다고 볼게요. 근데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서운 세상이니까. 맞죠? 그러면 내 자녀는 또 힘들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애태미는 어때요? 1억이 이달에 다 써벌고 이달에 매일 사기만 당해. 이달에도 사기당하고 다음 달에도 나오고 또 당해. 1년 내내 당하는데 다음 달에 또 나와 안 나와? 또 1억이 나오잖아요.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큰 의미를 뒀던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이 회사가 그러려면은 농을 해야 되죠. 맞아요? 농론해야 됩니다. 농론. 제품이 좋고 싼 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제품 좋고 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애터미 내에서는 그냥 상식화돼 있죠. 그런데 사실 제품이 좋고 싼 건 없잖아요. 좋으면 다 비싸고 안 좋으면 싼 게 비지떡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에 유일하게 애터미는 좋고 싸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속적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그때 애터미 회사가 250밖에 안 있으니까 작은 회사였단 말이에요. 지속적이는 애터미가 안고 있는 기본적인 기반이 뭔가 어떤 기반을 갖고 있는가가 이제 저는 중요시 받고 그걸 세 가지로 이제 분석을 했던 거죠. 세 가지 분석을 했는데 이 강의는 애터미 내에서 잘 안고 저만 하더라고요. 이 강의는 10년 전부터 했던 강의인데 다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은 할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놓고 미래만 이야기인데 과거의 애터미가 안고 있는 그 기반을 아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누가 잘 안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현재의 미래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농론해야 됩니다. 농론해야만이 여러분들이 그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소득을 받아가고 그걸 내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주고 그 자녀들이 또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손자에게도 계속 상속이 될 수 있고 또 이 회사가 200년 가면은 내 손자, 증손자, 고손자에게도 상속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회사가 농론하기 위해서 저는 그겁니다. 일단 애터미가 100년 기업이 돼야 된다. 100년 기업. 100년. 가야 되겠죠? 이제 한 10년 정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조 이상의 매출 상이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거 쉬운 건 아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안정적인 담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담보가 세 가지가. 첫 번째, R&D 기반. 연구 개발 기반이 담보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애터미를 봤을 때 제가 처음에 봤을 때 그때는 지금 현재 더 페임도 아니고 페임 전의 겁니다. 페임 전의 건데 6종 시스템 6 시스템. 근데 그 뉴스에 나온 것 혹시 애터미 화장품 뉴스 보신 분 유튜브에서 안 보신 분들이 많네. 다시 한번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보신 분이 아직도 30% 정도는 되시는데 꼭 보셔야 돼요.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애터미가 왜 애터미가 됐냐고요. 아톰. 아톰. 그죠? 아톰은 무슨 뜻이죠? 원자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된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에 팔고 있는 제품, 뭐 취급하는 제품은 어디서 개발했다?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 그러면 저는 처음에 그 생각, 그 뉴스를 보고 뭐야? 원자력연구소가 왜 화장품을 개발했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원자력연구소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원자력연구소가 화장품을 개발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맞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어떤 뉴스? 뉴스 내용은 기존 화장품보다 뭐라고 써있어요? 천연 성분이. 기존 화장품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명품 화장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연 성분이 몇 배나 더 들어갔다고요? 500배나 더 들어가서 화장 지수 효과를 몇 배나 높였다? 100배나 높였다. 대단한 거거든요. 이 기술은. 이 이유 때문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화장품을 개발한 거죠. 그 다음에 해모힘이. 해모힘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했죠? 해모임도 원자력연구소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약이나 건강 뭡니까 어? 보약이 없어서 개발한 건 아니겠죠.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님들이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엑스레이도 자주 찍으면 안 된다 하잖아요. 방사선 때문에 방사선에 자주 노출되면은 그죠? 세포나 혈액에 많은 데미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을 일으키고 각종 백혈병 등 이런 것에 이렇게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사선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원자력연구 박사님들은 뭘 가지고 연구해요? 핵을 가지고 연구하니까 방사선에 아무리 방호약을 먹고 방호벽을 잘 입어도 그죠? 오래 하다 보니까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박사님들이 어때요? 병이 많이 걸리잖아요. 암에도 걸리고 백혈병도 걸리고. 그래서 국가가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해요? 박사를 살려내라. 국가가 예산으로, 정부 예산으로 박사들을 살려내는 무슨 물질을 개발해라. 그렇게 된 건 맞아요? 그 이유 때문에 이걸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게 해모임이 7년간의 연구,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8년 만에 상용화가 된 거예요. 5년 동안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 해모임이라는 면역 물질을, 신물질을 조합해서 만들어냈고, 그를 환자들에게, 암 환자들에게 2년 동안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효과가 입증됐고, 그리고 전 세계에 특허가 나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용화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참 대단하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약도 마찬가지죠. 프로폴리스 치약은 지용성 맞아요? 지용성입니다. 근데 에터미는 수용성이잖아요. 원자력연구원에서 지용성을 수용화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요 정도 되면 다들 엄청나게 비싸다고 봐야 돼요. 화장품도 엄청나게 비싸겠죠. 기존 화장품도 500배나 들어 100배나 더 좋은데 비싸다고 비싸겠잖아요. 근데 에터미는 싸요? 비싸요? 쌉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와서 만약에 이 에터미란 제품이 원자력연구소 개발한 이 제품이 우리 박한길 회장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이미 사장됐어요. 사장됐습니다. 왜요? 원자력연구소 박사님들이 마케팅을 할 줄 몰라. 장사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일반 유통에 팔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에서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모임이 한 박스에 얼마에 팔렸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한 박스에 얼마 팔렸어요? 77만을 팔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15년도 전에 이해가세요? 15년도 전에 이야기예요. 77만을 팔렸어요. 화장품도 5종 세트고 지금처럼 토너가 150ml도 아니고 100ml 정도로 작은 세트는 38만 5천에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많이 판매가 안 됐겠죠? 네. 이게 제품이 원래는 국회에서 정부 국회에서 법으로 정부가 입법한 거예요. 법으로 이 제품이 상용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품도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은 더 좋은데 내일 다른 회사 더 좋은 제품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제품은 라이프 사이클에 한계가 있는데 어떤 근거로 너희들이 응? 상속을 해준다 말할 수 있냐? 상속을.
지금은 좋지만은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제품 쓰다가 지금 애터미를 제품 쓰시는 이유가 그 전보다 여러분이 애터미 쓰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애터미 오셨죠? 좋은데 싸기까지 해서? 맞아요? 근데 다른 회사에서 애터미보다 더 좋은 제품이 나온대요. 그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애터미 제품 계속 쓰실래요? 그 제품 쓰러 가실래요? 그 제품 쓰러 가시지 뭘 그래. 애터미하고 뭐 계약 맺은 것도 아니고 애터미 그 제품 쓰러 간다고 해서 그죠? 뭐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 고객들이 절대 이동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어렵게 힘들게 애터미 제품 줬다고 해서 내 고객으로 이제 아 있는데 제 산하로 아 있는데 이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으려면은 R&D 기반이 담보가 되셔야 된다. 연구 개발. 즉 다시 말해서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제품이 계속 나와야 된다. 이해 가세요? 이게 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은. 저는 이걸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와, 한국 원자력 연구원과 한국 콜마가, 그죠? 공동으로 설립된 회사가 콜마 BH라는 회사고, 콜마 BH라는 회사의 제품을 독점으로 유통하는 것이 어디다? 애터미. 근데 그때 당시 6종 시스템에서, 저는 그때 이 더팸 이런 거 안 나왔을 때 이야기예요. 세종대왕상도 안 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너지 애플도 없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6종 시스템하고 사장 2분이 케어하고 제가 할 때는 선크림하고 샴푸하고 치약하고 요 정도밖에 없었어. 여섯 가지. 해모임하고 여섯 가지. 뭐 주방세제 이런 것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에서 이제는 어때요? 더 발전해서 페임이 나왔죠. 페임. 페임도 요즘 앱솔루트가 워낙 좋기 때문에 페임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얘기하는데 페임 하나만 놓고 앱솔루트가 없어도 페임 하나만 놓고 봐도 제일 좋은 화장품이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화장품. 이해 가세요? 페임 하나만 놓고 봐도 그것이 원자력 연구소의 특허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페임을 넘어서 어때요? 이제는 우리가 애터미의 더마 화장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더마 화장품. 알아요? 더마 화장품은 뭐예요? 어떤 화장품이에요?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지.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잡아주는, 개선시켜주는 화장품. 낫겠다 뭐 의약품에 걸리니까. 그죠? 개선시켜주는 화장품. 원래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돼요? 피부과 병원에 가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떤 제품 쓰라고 한다? 더마 화장품, 더마식. 원래 이건 더마라는 것은 병원 화장품, 약국 화장품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왔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피부에 문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우리 더마식으로. 이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요즘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앱솔루트. 앱솔루트. 화장품 역사상 최초로 세종대왕상을 최초로 탔어. 유일무이하게. 애터미만 타고 다른, 애터미가 탔으면 다른 데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그러잖아요. 애터미나 다단계사의 제품이 탔으면은 아모리도 탔겠고, 그죠? LG도 탔겠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잖아요. 그 회사의 제품들은 엄청나게 비싸니까. 맞아요? 아모레 진스, 말 안 해야 하는데. 영양크림 하나가 얼마예요? 아니, 지금 네이버에서 찾아봐. 50만원부터 팔아. 그것도 덤핑 차가지고 50만원. 이해 가세요? 네이버 최저가가 50만원으로 나와. 그러면 원래 정식 가격은 60만원 이상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LG 후도 마찬가지고. 다른 회사 기업 매각이면 안 되는데 우리끼리니까 회사 내가 유튜브 보내지 마라 그러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은 세종상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못 받았다? 받기 싫어서 안 받았다. 받고 싶은데 못 받았다. 왜 못 받았을까? 왜 못 받았어요? 기술이 안 되니까.
진술이 안 되니까. 그 세종대왕상은 그냥 누가 동네 아줌마들이 주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다면은 잘 들으셔야 돼. 거기에 이제 시너지 앰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제가 젊어 보이죠? 예. 안 그래요? 안 젊어 보여요? 젊어 보여요. 제가 나이가 몇 살 같이 보여요? 50으로 봐줘요. 10년을 젊게 보여요. 10년이. 10년이 젊게 보여요. 예를 들면 앱솔루트하고 시너지 앰플. 시너지 앰플 진짜 좋죠? 가격이 근데 얼마예요? 가격은 똥값. 다른 데에 비해서, 그죠? 다른, 아모레나 이런 데 지난번에 소속 클래스에서 설명해 줬잖아. 비교해 줬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싸요? 한 4분의 1 정도 싸죠? 안 들었어요, 소속 클래스? 4분의 1, 5분의 1 정도 싸잖아요. 근데 설명 들으니까 애터미 것이 또 좋은 것 같아요? 거위차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그거예요.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게 애터미의 컨셉인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애터미만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려면 이게 계속 지속적이야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앞으로 앱솔루트보다 더 좋은 게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 왜? 이 R&D 기반이 담보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죠? 더 페임도 안 보였고 없었고 더 막 그 시크릿도 없었고 그잖아요? 앱솔루트도 없었고 시너지 앰플도 없었고 그때는 없었는데 제 눈에는 보였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는 그걸 믿었던 거예요. 왜? 한국 콜마하고 한국 원자력연구원의 탁월한 기술. 콜마는 아시죠? 100년 기업이잖아요. 원래 미국과 본사가 있어요. 콜마 브랜드가 미국 브랜드예요. 그리고 전 세계 9개국의 공장을 갖고 있죠. 예.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일본, 한국, 중국, 타일랜드, 유럽의 헝가리. 9개국의 이렇게 공장을 갖고 있어요. 곧 이제 인도에도 공장이 설립될 거예요. 인도에도. 예,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콜마는 자기 이름으로 판매하지 않잖아요. 다 다른 기업에서 OEM, ODM 방식으로 납품을 해요. 그렇죠? 어떤 납품? 제조는 콜마, 판매는 CLR 뭐 이런다는 거죠. 다 유명한 회사들은 콜마의 제품을 갖다 팔아. 그럼 희한하죠? 그 회사들도 화장품 연구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굳이 콜마의 제품을 갖다 팔까요? 그 이유가 뭐죠? 콜마가 이쪽 분야에 잘 만드는 특허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어줘. 그럼 우리가 팔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죠. 근데 그 콜마 브랜드가 여러분 아직 못 보셨는데 한국 콜마가 브랜드가 됐어. 콜마가 원래 미국 콜마의 회사가 브랜드인데 이제 한국 콜마가 콜마 브랜드의 주인이 됐어. 어디 덕분입니까? 어디 덕분? 애터미 때문에 콜마가 커졌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콜마에서 우리는 나온 제품을 우리는 판다. 원자력연구원과 콜마가 원자력연구소에서 소재를 연구하고 콜마가 제조해서 나온 제품을 우리가 판다 하면 그래라고 이렇게 맥혔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콜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애터미 제품 우리가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을 통해서 원자력연구소의 이 탁월한 소재 기반 500배, 100배 이걸 전 세계 특허권을 갖고 있고 원자력연구소가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가 자본을 투자해서 또 원자력연구소는 기술을 투자해서 설립된 회사가 연구소 유료 기업인 콜마 B&H. 콜마 B&H 제품을 애터미가 독점 유통하는 형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제품이 계속 나와야만이 여러분의 파트너가 절대 다른 데로
소비자가 여러분의 소비자가 이탈하지 않는다는 기반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데 전 세계 9개국에 이제 콜마 공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콜마가 공장 있는 나라는 애터미가 다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다 들어갔다. 지금은 이제 중국도 중국 콜마가 있죠. 요 무석 콜마하고 공장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제 생산하냐면 한국에서 생산해서 이제 가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만든 걸 중국에서 날아줘. 중국 사람들도 중국치는 별로 안 믿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국외 공장의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콜마 천안에 있는 콜마 공장이 하루에 1,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루에 100톤씩 원료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생산 기반을 갖췄어요. 하루에 100톤씩. 하루에 100톤이라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안 그래요? 일일 100톤. 1톤짜리 드럼통으로 하루에 원료를 100개씩. 그런 생산 기반을 갖췄어요. 콜마가 바보가 아니겠죠.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죠. 어디 믿는 구석이 어디? 그리고 지금은 수출해서 가지만은 이제는 전 세계에 이제 관세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원료만 갖고 가서 중국 콜마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기서 생산하면 중국 사람도 안 믿으니까 먼저 한국지 가서 이제 완전히 익숙하게 한 다음에 그죠? 이제 신뢰 가면 똑같다. 중국에서 생산한 거나 원료가 똑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늘 확산되겠죠. 그게 그래서 호주는 호주 콜마 공장에서, 남미는 멕시코 콜마 공장에서, 동남아는 태국 콜마 공장에서, 유럽은 헝가리 콜마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그런 날을 이제 기대하고 그렇게 큰 생산 설비를 갖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터미는 거대한 꿈을 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을 하고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은. 저는 그거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안정적이고 그런 생산 시발을 갖췄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경영자입니다. 제가 가장 이 두, 1번과 2번에 가치도 높이 평가했지만 더 높이 평가했던 것은 경영자입니다. 아무리 이 기반이 1번과 2번의 기반이 안정적인 기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경영자가 그죠? 경영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은 딴 생각을 갖고 있고 그죠? 자기 돈만 벌려고 하면 또 이 회사 오래 못 갈 수 있죠. 저는 이 우리 박강기 회장님의 경영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거죠. 믿음과 신뢰가 있으려면 정확히 구분에 대해서 분석이 돼야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거죠. 맞아요? 자,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자의 전문성, 그 다음에 도덕성, 두 가지가 겸비해야 됩니다. 전문성만 있고 도덕성이 없으면 이 회사 오래 못 갑니다. 맞아요? 근데 사람은 너무 좋아. 근데 경영 전문성이 없으면 이 회사 오래 간다 못 간다 못 가. 만약에 돌아가셨지만 김수환 측이한테 애터미 맡기면 어떻겠어요? 이해하죠? 도덕성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성을 갖고 도덕성을 겸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회장님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1년 2년 하신 분들은 다 그것을 어느 정도는 아실 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문성은 저는 두 가지 분야라고 봤습니다. 전문성 첫 번째, 제조업 분야의 전문성. 우리 회장님은 자동차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분야에 몇 년간 종사하셨어요? 17년간 종사하셨어요. 17년간. 자, 사단계 3년 하면 풍어를 하고, 식단계 3년은 뭐 한다고? 라면 끓인다고. 아, 요즘에 우리 강아지가 이뻐 죽겠어요. 벌써 이제 7년 됐거든요. 7년 됐으니까 저거 소통을 해. 전화해, 저거 전화. 해외 가 있거나 여기 가 있으면 저거 둘이 통화해요. 화상전화도 하고. 아, 웃겨 죽겠어요. 그냥. 예. 다 통해.
눈치만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가 됐어요. 네. 그런데 강아지도 그런데 사람이 하물며 그죠? 한 분야에 우리 회장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자동차 부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분야에 17년간을 종사하셨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거를 왜 높이 샀냐면은 자, 그 딱 17년을 종사하면은 여기 제조업에 계신 분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딱 제품을 본 순간 이 제품의 프로세스가 한눈에 다 보여. 가정과 원료와 공정이 다 눈에 보여. 즉 원가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겠잖아요. 왜 그걸 높이 샀냐면은 우리는 많은 앞으로 거래체들하고 그죠? 가격 핸들링을 해야 되잖아요. 가격 핸들링을. 저는 그때 이걸 분석했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10년도 전부터 계속 이 강의를 해왔었어. 코로나 전까지. 코로나 이후로 제가 이 강의를 안 하는데. 맞죠? 한진 본부장 그래 안 그래? 그래요. 하여튼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이 강의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다음 이야기 뭐 할까라는 건 다 내 파트를 내고 있어. 근데 그게 애고 있는 것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 때문에 자 볼게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우리 칫솔이 있잖아요. 우리 칫솔. 칫솔 다 써보셨죠? 네. 안 써보신 분? 우리 처음 오신 분 칫솔 써보셨어요? 써보셨으니까 여기 왔겠죠. 안 써보셨으면 안 왔을 거야 아마. 다단계라고. 근데 칫솔이 애틀면 파는 건 아니잖아요. 마트에서 똑같은 칫솔 똑같이 팔고 있어요. 근데 마트에서 팔 때는 하나에 2,200원씩 팔고 있었잖아요. 근데 애틀미가 그거를 1,000원에 만든 거잖아요. 아셨어요? 마트에서 2,200원인데 애틀미는 1,000원에 만든 거예요. 왜? 회장님이 딱 보니까 칫솔이 정말 잘 만들어졌어. 본인이 직접 써보기도 하고. 칫솔이 너무 잘 만들어. 이 칫솔이 얼마나 좋냐면요. 우리가 인도네시아 각 나라마다 제품이 런칭될 때마다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인도네시아에 런칭하는데 런칭을 안 해줬어. 왜 안 해줬냐면 이 칫솔은 의약품이다. 의약품으로 다시 신고해서 런칭해라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 정도로 좋은 칫솔인 거예요. 근데 그 칫솔이 마트에 2,200원 팔았는데 회장님이 이 칫솔을 딱 마음에 드신 거예요. 딱 보는데 회장님 눈에는 이 칫솔이 그렇게 비싸게 팔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셨어요? 예. 자동차 엔지니어 분야에 17년을 종사했으니까 사납기 3년은 풍어렸는데 이 가격이 소재가 원료가 공정을 한눈에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칫솔 회사 회장님을 불러서 우리가 이 칫솔을 지급하고 싶습니다. 1년에 1,000만 개씩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칫솔 회장님이 아이고 칫솔이 그렇게 많이 안 팔립니다. 저희가 세계 마트에 다른데 놓고 해도 지금 현재 1,200만 개, 1,200만 개 팔리면 많이 팔립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단계 회장 당신이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대신 2,200원을 팔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1,000원을 팔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단계 회장이 완전히 뭐 벼룩에 간을 빼먹는 것도 아니고 1,000원을 팔겠습니다 하니까 칫솔 회장이 황당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황당했겠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1,000만 개씩 팔아드리는데 그리고 원가에 먼저 사입을 해드리겠습니다. 100% 사입해드리겠습니다. 재고를 칫솔에서 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칫솔의 원료가 얼마고 원료가 무슨 원료고 국제 톤당 시세가 얼마고 그렇죠? 공정, 가정, 인건비 이게 얼마인데 이게 이렇게 비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칫솔 회장이 깜짝 놀랐다겠죠? 깜짝 놀랐어. 타당 회장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국내 도매 시설로 PET 생수병 만든 소재 있죠? PET 칫솔 때를 국내 도매 시장을 사오니까 비싸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000만 개씩 팔아드릴 테니까 대신 우리가 먼저 현금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톤당 시세를 사오세요. 그러니까 원료가 코스트가 확 내려가죠.
그리고 시설 개선 자금까지 이 필요 없는 것 때문에 이런 공정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렇게 시설 개선을 하면은 금방 훨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 자금까지 지원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그렇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칫솔이 2,200원짜리가 1,000원에 팔리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애터미 회장이었으면 저는 제조업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좀 깎아줘요. 이런 회장하고 다르겠죠? 다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터미가 앞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가격 핸들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때 분석을 했던 거예요. 칫솔 안 생길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걸 왜 꺼놨어? 공기청정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애터미 제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 디자인 어워드 상도 타고. 근데 NG 삼성보다 더 싸요? 비싸요? 싸기만 해요? 많이 싸요? 많이 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조업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 절대 품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에 저는 큰 점수를 줬고요. 두 번째, 유통업의 회장님이 다 깨뜨고 있어. 우리 하고 있는 일은 뭐죠? 유통업. 그러니까 회장이, 선장이 정확히 회사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유통은 일반 유통과 우리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일반 유통도 해보셨다, 안 해보셨다? 해보셨다는 거예요. 일반 유통도. 제가 원래 유통의 전문가지요? 저는 과거에 백화점 지점장 출신이에요. 한국의 할인마트를 도입한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유통의 전문가예요. 근데 회장님 유통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전에서 다 경험을 해본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네, 저는 아니까 무슨 이야기 하는지 제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회장님이 과거에 인터넷 쇼핑몰을 해보셨어. 우리나라 그때는 이제 3대 최초의 쇼핑몰이 LG e-shop, 한솔닷컴, 그리고 개인 쇼핑몰로 우리 회장님이 가장 큰 iamkorea.com이라는 것을 해보셨어요. 거기에서 다 팔아봤어. 시김치도 팔고, 동태도 팔고, 소고기도 팔고, 그죠? 과일도 팔고, 여성도 속옷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그죠? 운동화도 팔고, 문구도 팔고, 다 팔아봤어, 공산품들.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직접 취급해봤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할인마트보다 싸게 팔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할인마트에 들어간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거 다 돈이 있으니까 다 금융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 수도강렬비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들어가 인터넷 쇼핑몰은. 그런데 싸게 팔았는데 왜 망했냐? 쫄딱 망하셨어.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거예요. 쉽게 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 잘 알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 지금 홈쇼핑이 지금 대박이죠. 홈쇼핑 대박 아니에요? 홈쇼핑 기업들이 다 대기업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홈쇼핑은 3구 홈쇼핑이었어요. 그런데 3구 홈쇼핑 회장님이 해외에서 유학하시다가 앞으로 한국은 홈쇼핑하면 잘 되겠다고 먼저 판단하시고 그냥 너무 빨리 홈쇼핑을 시작해서 부도가 나서 자살하셨어. 시대를 너무 빨리 앞선 거예요. 그 홈쇼핑을 도입시켜놓고. 저처럼 홈쇼핑이 되려면은 사회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돼야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인프라가. 첫째,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있어야 되고, 칼라 텔레비전이 돼 있어야 돼요. 3명은 칼라 텔레비전. 그때는 홈쇼핑 막 나왔을 때는 칼라 텔레비전 3명이지 않았어. 멋지고 섹시한 빨간 스쿠프입니다. 그런데 불규스름하게 보여. 그리고 24시간 다 채널이 돼야 되잖아요. 12시면 동해물과 백두산 나와버려. 24시간 체제가 안 돼 있고. 더더구나 신용카드 보급이 잘 돼 있어야 돼.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택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돼. 연계돼 있어야 돼. 그런 것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일일이 그런 것들을 들어가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매출도 적고 비용은 많이 들어가 보니까 전망은 좋은데 부도났단 말이에요. 똑같아 우리 아니, 우리 회원님도 인터넷 보급 그죠? 컴퓨터 PC 보급이 높아야 되는데 그 속도도 빨라야 되잖아요. PC를 아줌마들이 이렇게 아줌마 부대들 손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어 없어 그때 당시 지금도 잘 안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잘 안 되는데 지금보다 30년도 전인데 이게 되겠어요? 그 인터넷 속도는 와 부팅 해놓고 양치하고 일 다 보가도 아직도 모르시겠다 있어. 그것 때문에 저는 인터넷을 안 배웠거든요. 그것 때문에 못 배웠어. 짜증나서. 그러니까 이게 기반이 안 되는 상태에서 될 수가 없는 게 아무리 싸게 팔아도. 그래서 아줌마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사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그때는 이제 PC 이게 보급돼 가지고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 홈페이지에서 착착 초이스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카다로그를 만들었네 또. 카다로그. 카다로그를 만들고 다 보급이니까 비용 많이 들어가죠. 그 아줌마들 어떻게 이걸 주문해가지고 초이스해가지고 장바구니 담으셔가지고 주문하게 하면 누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장바구니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회사가 안 망하면 이상하죠. 안 망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중한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애터미의 가장 우리의 적은 어디냐면은 아메이 누스킨 허벌라이프 이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어디예요? 일반 유통. 일반 유통이잖아요. 일반 유통. 우리 회장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애터미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한 거예요. 우리의 경쟁상들은 아메이 누스킨 허벌라이프가 아니다. 우리의 경쟁상들은 할인마트다. 할인마트의 강 고객을 애터미로 오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핵심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대부분 다 할인마트에 가고 계시니까. 우리가 과거에 다 경험이 있잖아요. 누나가 친구가 언니가 동생이 조카가 삼촌이 아메이 누스킨 허벌라이프를 한다니까. 체면치료로 우리는 한두 번 사줬어요 안 사줬어요? 사준 경험이 있죠? 별로 없는 것 같다. 경험 없어요? 있어요. 다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언니가 한다는데, 친구가 한다는데 내가 한두 개는 개시해 줘야지. 체면치료로.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계속 사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렇지. 계속 사주면 내가 비싸잖아. 우리 언니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친구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못 사주잖아요. 계속 사주면 내가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할인마트로 갔잖아요. 거기 가면 나에게 가장 유리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간 고객을 애터미로 오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다단계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다단계는 이론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론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들이 너무 비싸.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부담을 줘. 고객이 처음에는 한두 번 부담을 갖지만은 체면치료 근데 한 번 석지 두 번 안 속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부담을 주고 피해를 주는 일이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기존의 단계는. 근데 반대로 고객에게 이익을 주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애터미가 그거잖아요. 바로 애터미가 그거예요. 애터미 쓰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어때? 목소리가 좀 진짜. 애터미 쓰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진짜예요? 네. 억지로 대답한 사람 없죠? 네. 저는 이거 판단을 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제품 써보고. 그죠? 제가 이제 이 제품 처박게 된 배경은 우리 호텔 관광버스 기사님께서 아주 착하신 분이에요. 순박하시고. 근데
그냥 덜덜 떨고 저한테 화장품을 6종 세트, 4종 세트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어? 집사람 한 번만 써보게 해달라고, 사모님 한 번만 써보게 해달라고, 두 번만 이야기했으면 아마 우리 커피숍에 여직원한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 번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집사람한테 갖다 줬는데, 이거 써요, 안 써요? 안 쓰지요. 예, 자네는 그때 설모의 진모를 쓰고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 38만 원이었대. 저는 몰랐어요. 자네가 그렇게, 그렇게 허황된 사람인 줄 몰랐어. 나중에 알았어. 아, 평소에 자네는 굉장히 검소해요. 굉장히 검소했는데, 희한하게 화장품은 나중에 내가 속았다 했더니, 여자들은 그래도 비싼 거 쓰고 싶어 해. 혹시라도 더 좋을까 싶어서. 자, 그러는데, 이 제품을 주니까 절대 안 쓴다, 그죠?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주신 분의 서기도 있으니 한번 써봐야 될 거 아니냐. 꼭 써보게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팔뚝에다 바르더라고. 오, 근데 얼라한 느낌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얼굴에 발랐는데 그때부터 사건이 생기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나. 우와. 그 비싼 고가 화장품에서 느끼지 못한 걸 이 애템이 싸구려 화장품. 하나에 그때 15,000원 밖에 안 돼요. 15,000원 밖에 안 돼요. 그때 당시 38만원짜리보다 15,000원짜리가 우와 좋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비싸겠다 생각한 거예요. 제 아내는. 겉모양은 허접해도 내용물은 좋으니까 엄청 비싸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알아봐 달래요. 그래서 가격을 알아봤더니 우리 기사님이 아주 부끄러운 표정으로 얼마 안 돼요. 그거 다 해봐야 10개. 2분인 케어하고 식스 시스템이 좋단 말이에요. 10종 세트를 줬는데 얼마 안 돼. 다 해도 11만 원도 안 돼요. 그러더라고. 11만 원도 안 돼. 10만 7천 원인가 기였을 거야 아마. 화장품 10개 10만 7천 원.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것도 기존 화장품보다 500배 성분이 들어서 100배나 더 좋은. 그죠? 이게 원자력용으로 사기친가 전 세계 특허라니까. 그리고 이 뉴스를 원자력용소에서 국민들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뉴스. 우리 국민들, 우리가 1년이 넘는 조단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 놀고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냈습니다라고 국민들한테 뉴스로 보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애터미가 생기기 전에 뉴스예요, 이거는. 아셨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좋은 제품인데, 자, 그래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15,000원도 안 되는데. 그래서 여보, 뭐 11만 원 안 돼? 그랬더니 우리 아이폰은 하나에 11만 원, 110만 원. 싸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해 가세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했더라고. 그래서 좋은 거 비해서 안 비싸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다 해서 11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어. 그랬더니 말도 안 돼. 다시 물어보래. 또 물어봤어. 근데요 진짜로. 그때부터 제 아내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좋고 싼 제품이라면은 자기가 이걸 한번 해보겠대. 세상에 애들 교육하고 교회 다니고 이런 것만 하는 아내가 한 번도 저 결혼 뒤에는 돈을 벌어버린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제 아내는 뜻없이 다단계를 해보겠대요. 미친 개가 더 무서워요. 다단계가 더 무서워요. 미친 개보다 더 무섭다는 다단계를 해보겠다니 깝깝하잖아요. 근데 제 아내 말을 잘 듣게 안 생겼는지 잘 들어요. 잘 듣게 안 생겼죠. 생기기는. 근데 잘 들어요. 한 말 알아봐달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일반 유통에 가는 손님을 애터미로 오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현재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자, 애터미, 저도 애터미 알기 전에는, 그죠? 마트 제가 직접 장보러 다녔어. 예, 제가 이제 마트 전문가니까. 요즘에는 마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장을 또 제가 보러 다녔어요. 그리고 제 아내보다 제 장을 훨씬 잘 봐.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래요. 그죠? 그래서 잘 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마트 다니다가 애터미를 오셔서 저는 마트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어. 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애터미 가다가 다니다가 이제 아니, 마트 다니다가 애터미로 온 뒤로는 마트 가서 칫솔, 치약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샴푸도 살 필요도 없고. 에요? 여기서 사는 게 내가 이익이니까.
내통 마케팅 역사상 일반 유통을 이긴 회사가 유일하게 애터입니다. 일반 유통은 그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슈퍼, 맞아요? 백화점, 편의점, 그 다음에 홈쇼핑,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 이거를 우리는 일반 유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경쟁 상대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일반 유통에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 애터미로 이렇게 오고 있는 추세다,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디 가셨어? 누구한테 질문을 할까? 자, 우리 임 팀장님. 애터미 제품 쓰고 나서 마트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오신 분들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그런다면 나중에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도 애터미의 진실과 가치를 알면은 어때요? 다 애터미로 올 수밖에 없겠죠. 안 그런가요? 처음에는 우리 임 팀장님도 엄마가 애터미 다단계 한다니까 걱정했어, 안 했어? 반대 많이 했지, 반대 많이 했지. 다 반대 많이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반대했던 딸이 이제 같이 엄마가 하잖아. 에요? 애터미가 이익이니까. 애터미는 이익이란 말이에요. 손해가 아니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은 점점 여기에서 지금 애터미로 지금 현재 오고 있는 중이다. 시간 속에서 소비자들은 다 애터미로 오게 돼 있다.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는 고객들은, 내 아는 가족과 친구들은 절대 남에게 뺏겨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가족과 친구들 중에서 아직 나한테 애터미를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은 내 가족과 친구들은 애터미를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죠? 빨리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말고 빨리 여러분으로 회원가입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유통을 전문가다, 회장님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맞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근데 회장님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전문가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 대목에서 난 깜짝 놀랐어. 아니, 우리 회장님 뭐 다단계 선수였네. 다단계 선수였네. 우리 회장님 엔지니어, 그러니까 언제는 자동차 부품을 했다가 언제는 다단계를 또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GM 계열의 홀덴사, 호주의 홀덴사가 있어요. 혹시 자동차 하신 분은 홀덴사에서 만든 제품을 한국에서 수입해서 판 적이 있어요. 스테이츠맨이라고 혹시 아신 분? 스테이츠 몰라요? 저는 제 친구한테 그거를 권해서 사게 해줬어. 내 친구가 그 홀덴사 스테이츠맨을 판 적이 있고 영업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야 이거 좋다 알루미늄 바디 해가지고 좋다, 가볍고 연비도 좋고. 근데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홀덴사에 가서 자동차 부품 납품으로 갔다가 친구의 친구로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게 된 거예요. 회장님은 자동차 엔진을 플라스테야 미국 다니고 전 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무역을 하는데 친구의 친구는 알로에 화장품 몇 개 달랑 들고 다니는데 자기보다 훨씬 많이 벌어. 그게 뭐냐 했더니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깜짝 놀랐지. 그래서 회장님도 네트워크 마케팅에 입문하게 된 거예요. 그게 N사야, N사. N사. 피부를 새롭게 한다. N사. 그래서 우리처럼 판매원도 해봤어. 판매원. 그러니까 회장님 뭐예요? 오징어 빨 전부터 많이 붙여봤다 했잖아요. 마사지도 해줘보고. 회장님 마사지 손가락이 많이 해본 손피더라고, 이렇게. 해보셨어. 그리고 센터장도 해보셨어. 그죠? 그리고 최고 직급자까지 가봤어. 그리고 국내 최고 직급자들 모임인 리더스 클럽의 초대 회장이 된 거예요. 아메이 NRC가 아니고 누스킨이에요. 뭔 NRC예요. 그 말하게 만들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메 누스킨, 허벌라이프 등등 하이리빙 뭐 이런 회사들 최고의 직급자 각 회사에 두 명씩 이거 리더스 클럽의 회장을 리더스 클럽 모였는데 초대 회장을 하셨어.
회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좀 덜 똑똑한 사람이에요?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조금 사기성 있는 사람 시켜요? 그때부터 회장님은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니들 중에 니들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즉, 판매업부터 시작해서 최고 직급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답이 없다 라고 포기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허와 실을 훤히 알고 있어. 허와 실을. 회장님, 이런 가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싸게 팔 수 있다는 걸 아는데 결국은 회사원의 탐욕 때문에, 그죠? 잘못된 경영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다들 피해자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애터미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는지 다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그렇게, 그런 차에 회장님이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었어요.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어. 그러니까 그때 남자들은, 그때 회장님이 잘 나갔죠. 벤츠 S500 타고 다니고 그 시절에. 그죠? 그건 30년 전이니까. 큰 사업을 했단 분이에요. 근데, 부도가 나니까 남자들은 병 걸었죠. 그지 않아요? 당뇨에 강경화 말기가 된 거예요. 친구의 친구로부터, 친구의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때 회장님은 지하 단칸방 사셨어. 지하방에 사셨어. 그런데 기적적으로 해모임을 만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국 원장연구원 원장님 장인순 박사님하고 우리 회장님하고는 교회 사제지간이에요. 교회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란 말이에요. 누스의 원자력용은 장윤수 회장님이 나온 걸 보고 회장님이 깜짝 놀라서 전화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래서 찾아오래고 찾아갔더니, 그래서 해모임을 먹고 건강이 기적적으로 해보고시고, 얼마 살지는 모르시죠. 얼마나 살지는 모르시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형선고 받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게끔 저한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와 해모임을 만나서 건강이 기적적으로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오래 살지 모르신 거예요. 진짜라니까. 이래 때 우리 회장님 혹시 석세스 세미나에 사진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사진이 있나 그거? 없어? 없으면 놔두고. 이럴 때 보면 그때 당시 회장님은 연세가 50대 중반 정도 됐을 건데 70, 지금보다 더 늙어 보이셔. 70대 후반, 80대 초 정도로 얼굴이 쫙 이렇게 병색이 안연해져. 자, 그 정도로 그렇게 됐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걸 갖다가 온가에 갖다 온가에 준 거야. 싸게 팔면은 사람들이 오면 성경 이야기 하려고. 어디다 팔았다? 노점상에서. 노점상에서 봉고차 뒤에다 내 친구가 그걸 봤대. 저 방배동 저쪽에서 애터미 그 노점 그 자동차 정비 헌디오 그 잘 알아서 나중에 애터미 그 이야기 하더라고. 나 내 호텔에 온 서초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거 아니야 오리탕 집에 산 거.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는 아주 좋을 때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건강이 회복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많이 팔리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차려주는 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문성.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훤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단계에 안고 있는 잘못된 점. 그죠? 안 좋은 제품을 비싸게 쓰게 하는 것. 피해주는 것 때문에 싫어하고. 다단계에 또 싫은 건 뭐예요? 도움 열심히 했는데 이놈들 존재시키는 거. 이게 잘못됐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는 상한선을 두고 상한선을 두고 아랫사람에게 유리한 플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플랜이냐? 쉽게 저처럼 상한선 간 사람이 간 사람보다 이제 시작하신 분이 수당 지급률이 800%가 더 높아. 800%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단계 안고 있는 잘못된 점을 싹 없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도덕성. 도덕성은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요. 회장님의 이제 경영 목표가 뭐냐면은 애터미의 경영 목표는 뭐예요? 고객의 성공. 회사를 설립한 목적이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회장님이 회사를 설립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통의 허브. 그 다음에 초인류기업이 되겠다. 근데 애터미라는 회사가 지금처럼 멋질 때 저렇게 만들어지면 좋겠죠. 근데 애터미 회사는 어땠냐면은 그때 당시에 사무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철거기 전에 몇 달간 철거 기간이 있어. 몇 달간. 그러니까 비가 뚝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 바게스가 중간중간 비 오면 이렇게 놔뒀대요. 그리고 언제 떠나는지 모르고 거기다 간판 붙여요? 못 붙여요? 못 붙이지. 그래서 종이에다 A4 용지로 애터미 사무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할 때 저걸 만든 거예요. 우리의 경영 목표는 고객의 성공이다. 초인류 기업이 되겠다.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 왜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떤 회사가 될 거라는 것을 흔히 깬단 말이에요. 정확한 목표와 방향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도덕성인데 그러면 그죠?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과거의 다단계 회장들 중에서 우리 회장님 요즘에 혹시 엊그저께 PD수첩인가 보신 분 시더스 보셨어요? PD수첩에 나온 거. 못 보셨어요? PD수첩에 나온 시더스라는 다단계 회사 못 보셨어요? 와, 다단계 사업원이라 정신 들었구만. 아니 세상에 요즘 같은 때도 막 돈 넣고 돈 먹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막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단계 회장님들이 진짜 사기성이 많긴 많은가 봐. 말을 잘하는가 봐요. 옛날에 주수도한테 당하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조이팔한테 당한다고. 그런데 또 시더스에서 또 그러고 있어 지금. 자기들은 생활협동조합이라 해가면서. 웃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그건 돈 내고 돈 먹기입니다. 돈 내고 돈 먹기. 애터미는 돈 갖고라는 이야기 없죠? 진입비 유지비 없죠? 그러니까 애터미는 손해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회원님도 정말 말씀 잘하시고 좋지요. 맞아요? 그런데 사람은 말하고 행동이 일치하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즉 경영 목표가 우리를 성공하기 위해서 목표라는 것은 그럼 우리를 위해서 회사를 어떻게 경영해오고 있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맞죠? 저는 그걸 본 거예요. 딱 다른 거. 보면 가격 정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가격 정책을. 해모임이 과거 애터미가 팔기 전에 60호에 77만 원에 팔렸습니다. 맞죠? 근데 애터미가 시작할 때 얼마에 팔렸냐면은 30호에 76,500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60호에서 30호 가격이 10분의 1, 그러니까 가격이 한 포당 5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죠. 맞아요? 가격은 10배, 용량은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5분의 1 가격으로 줄었죠? 만 원짜리라면 그냥 2천으로 줄였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30호에. 근데 가격이 5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니까 판매량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어도 많이 늘었겠죠. 대폭적으로 싸니까. 그러면 생산량이 많아졌겠죠. 대량 생산하면 원가가 올라간대요? 내려간대요? 내려간다고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많이 생산하니까. 많이 파니까. 그러니까 코스트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원가가 낮아지는데 이익이 남겠죠. 맞아요? 이익이 남으면은 일반 회사들은 고객하고 나눠가져요? 회사가 가져가요? 예. 회사가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히트 제품 치면은 히트 상품 보면은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가격이 올라가거나 용량이 줄거나 두 개 중에 하나죠. 왜 그런다? 기업의 살림 목적은 이윤 창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회장님은 이윤 창출 때문이 아니라고 했잖아. 뭐라고 했어요? 고객의 성공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 말을 실천했냐가 중요해. 다른 회사 나쁘다 할 게 없어요. 그건 돈 벌라고 회사 차렸습니다. 했어, 그들은. 일반 기업은. 근데 회장님은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목적은 우리를 성공시킨 데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약속을 지키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30%에서 42%로 양을 늘려줬어요. 이게 소비자한테 준 거예요. 이해가세요? 근데 30%짜리에서 42포 박스를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나 같으면 그래. 저 박스 만들어낼 때까지 내가 좀 먹고 그때 만들어지면 주지. 이럴 게 아니고 12포를 비닐봉대에 별도 넣어줬어. 이게 중요한 거야. 절대 약속을 지키겠다는. 자,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이제는 나 혼자 먹다가 싸지니까 영감이랑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이 대폭 많아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이 생산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고가가 내려가야 줄어요. 또 내려가네. 그 이걸 소비자에게 또 나눴어. 48%. 그랬더니 이제는 영감 할머니만 드시다가 우리 아들도 먹자 손자도 먹자 한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또 이익이 더 판매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 급수요 늘어나.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나니까 54% 늘려줬어. 저는 54% 때 시작했어. 저는 54% 때 시작했고 우리 임페리얼님들은 30% 때 시작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임페리얼님들은. 그분들은 나보다 3년 전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더라고. 이야 대단하죠? 3년 동안. 오이 그런데 이렇게 올려주라고 니더들도 사업자들도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어. 회장님 혼자만 그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니더들은 아니 지금도 잘 팔리는데 왜 자꾸 이렇게 포스를 늘리냐 이거예요. 왜 매출 떨어지게. 이것에서 여금은 아마도 구매 횟수가 더 늦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그런 작은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생각. 회장님 생각은 그게 아닌데. 그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60포가 된 거예요. 이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0년 걸렸어. 10년. 30포, 60포인데. 10년 동안 어때요? 모든 물가는 상승 요인밖에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인건비 오르지요. 박스 비용 오르지요. 그죠? 배송 비용 오르지요. 원자재값 오르죠. 수도광열비 오르죠. 10년 동안 내린 게 있을까요? 다 오르면 올랐지? 그런데 대변하는 회사는 어떻게 10%의 가격으로 만드냐는 이야기예요. 이걸 하나만 보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야. 비단. 토너도 120mm에서 그죠? 135mm에서 135mm에서 150mm도. 영양크림도 마찬가지예요. 35mm에서 40mm로. 30mm에서 앞으로 50mm까지 올릴 생각 갖고 있거든. 지금은 이익이 비록 40mm까지 안 나니까. 그래서 40mm 용량 만들었다고 연기마다 또 50mm로 만들려면은 또 돈이 또 들어가잖아. 금액비가 또 들어가고. 그래서 아예 50mm짜리를 만들어 놓고 40mm만 넣어줬어. 거기는 40mm를 싸놨어. 벽만 50mm를 만들어 놓고. 어차피 좀 있으면 50mm를 넣어줄 거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넣어주고 띄워 먹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담아 있으면 이렇게 차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빈 공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만큼 안 넣어줬다고 다단계를 사기쳤다고 그랬다. 여기는 40mm라고 써놨어. 40mm로.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모든 게 다 그래서 모든 게 모든 게 다 오히려 또 치약도 180g이었어요. 180g. 180g. 이제 200g 올랐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이제 협력업체들이 알았어. 협력업체들이. 우리는 협력업체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합력업체. 애터미에다 제품 넣으면은, 납품하면은, 애터미는 낙타가 바늘 뚫고 가기만큼 제품 넣기가 힘들어요. 왜요? 애 때문에 절대 품질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지 만드는 회사에서 식품 만드는 회사처럼 협업 인증이 될 정도로 위생시설을 갖춰야 돼. 그래야는 못 넣어. 그러니까 그 업종에서, 그 업계에서 애터미에다 납품 넣는다고 하면 자본심과 긍지를 갖는데요. 자기들끼리. 그러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이제 애터미가, 아니, 제조업, 협력업체들이 아니까 이제 알아서 자기들이 이익 남았다고 제품 용량을 자기들이 늘려줘. 우리도 그래야지 하고. 그렇게 된 게 뭐예요? 라면. 라면이, 컵라면이 어떻게 됐어요? 용량이 400명만큼 커졌어. 가격은 동결. 일회용 비닐 장갑 있죠? 우리 이제 친환경이에요. 녹수입니다. 옥수수로 만들어가지고. 이생 장갑이 100개였는데 자기,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110매를 올려놨더라고. 회장님의 그런 뜻을 알고. 예. 그러니까 협력업체, 협력업체만 해도 감동 올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애터미의 문화가 된 거예요, 이게. 애터미의 문화가. 이거를 우리는 도덕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런 경영자라면은 내가 한번 믿고, 그래. 올인해 봐야겠다. 지금 제가 오랜만에 하니까 지금 2시간도 안 돼서 1시간 20분만에 끝났는데 원래 이거 2시간짜리 강의거든요. 더 디테일하게. 근데 여기까지만 하는데 이런 회사라면 한번 해보고 싶겠어요? 안 해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라니까요. 왜 나한테 그래요. 뭐 때문에 호텔을 그만두고 이걸 했냐고. 그럼 내가 이거를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서 강의 때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거 10년 전부터 이야기했다니까요. 지금처럼 애터미가 CCM 인증받고 대통령 표창을 타고 수출상을 타고 전 세계에 나가고 그랬다면 몰라. 해외 나간 적도 없어. 수출담을 탄 적도 없고 CCM 인증도 받은 적도 없고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적도 없고 그죠? 이렇게 한 것도 아니야. 자, 그래서 저는 호텔을 정리합니다. 이런 경영자라면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매력적인 부인이시잖아. 근데 혼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 힘들게 하고 있어요. 혼자 사명감 갖고 애추고 계셔. 네트워크마케팅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 혼자 애추고 계셔. 기존의 네트워크마케팅 소비자에게 손해 끼치고 애면 받고 손가락 당한 네트워크마케팅에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고 사랑받는 네트워크마케팅을 바꾸겠다고. 혼자 애추고 계셔요. 나도 여기에 같이 힘을 보태고 싶었어. 그리고 호텔을 가감히 정리했어요. 가감히 정리했는데 제가 팔고 아이고 팔고 세상에 나서 몇백억 돌랐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애터미 하려니까 모든 것을 저는 애터미 올인했어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 일은 봉급 주면서 하는 일이 아니고 남 시키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모든 것에 설선수범하고 모범을 대야 되는 일이거든요. 나로부터 조직을 만들고 소비자 그룹을 만들고 함께할 리더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평생 그들과 평생 같이 함께할 동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봉급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몸으로 때워야 돼. 온 몸으로 모범을 보여야 돼. 어랭일치를 저도 해야 돼. 그래서 호텔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뭐 호텔 사장이 하는 일 없잖아요. 막 골프나 치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골프 연권 두 개를 갖고 있었는데 골프 채도 줘버리고 골프 연권 두 개 팔고 자동차도 뭐야 저
벤츠 끌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농자재 싣고 다니면 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트럭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형 승용차에서 RV차로 바꿨어. RV차예요. 해모임 화장품 잔뜩 싣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찾아가서 나 이 사업 시작했다. 나 이 사업 시작했다.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근데 내가 설명하면 다단계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써보게 해서 써보게. 써보라고. 오빠 믿고 써봐. 나 믿고 써봐. 진짜 써고 줘. 안 좋으면 이야기해. 돈 내줄게. 우선 쓰던 것 내려놓고 일주일만 내 거 써보고 다시 네 거 써봐. 못 쓴다? 진짜 못 써. 앞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 제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좀만 빨리 오지. 왜? 홈쇼핑에서 잔뜩 사놨대. 그러면 그래. 떨어지고 나면 이야기해. 그러면 이야기한다 안 한다? 그 안에 이미 다 오빠 다장가 다 소문 나버려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이놈아. 화장품 없는 집이 어딨냐. 맞아요? 화장품은 필수품이잖아. 화장품 없는 집이 어딨냐. 오빠가 이거 시작했으니 개시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개시해야지. 개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저 다 문화란 게 있잖아요. 뭐 오빠나 동생이나 친척이나 뭐 하면은 오픈하면 식당 오픈을 가서 친구 우르르 몰려와서 그냥 가서 회식도 해주고 옷가게 한다 옷도 한번 사주고 이런 재미잖아요. 이 정이잖아요. 한국 문화가. 오빠가 이거 시작했으니까 개시해야지. 그리고 저는 강매를 시켰어. 막 설명할 시간 없어. 개시해, 개시해, 개시해.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많이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내 영토를 넓힌다고 생각했어. 내 영역. 그죠? 산 사람이 내 영토라고 생각했다니까. 내 땅. 대구에 들어가면 내 땅이 영토가 대구까지 넓어가고 부산으로 가면 부산까지 넓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거기에서 사람을 소개받을 것이니까. 그걸 거점으로 해서. 이해가세요?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판 것이 아니고 전달. 씨앗을 성공히 씨앗을 심었어. 가서 제품 그냥 주지 마세요. 그냥 좀 우습게 여겨요. 그냥 좀 쓰도 않고 그냥 저 뒤에다 해고 유효기간 지나요. 이해가시죠? 절대 그냥 주면 안 돼. 반드시 돈을 받아야 돼. 돈을 받아야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왜 나한테 이 제품 쓰라고 하는지 정확히 설명해 줘야 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돈을 받고 제품 사서 원금 회수하고 또 연금 회수하고 또 신용카드 상결 할부 승인번호 받고 다 원금 회수잖아요. 그리고 그 집 들어가 그 한 곳에 무엇을 했냐? 거점 확보. 아이템을 늘려가. 관계성을 계속 쓰는 것 같지냐 써보니까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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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리고 네 거 쓰던 거 다시 내려놓고 내 거 일주일만 다시 써봐. 그럼 네 거 못 쓴다? 왜? 네. 진짜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진짜 그러잖아. 기존에 쓰는 것은 그냥 유분만 많고 번들번들한대요. 그거 답답하대요. 근데 애프터미크 쓰면은 쏙 들어오고 굉장히 매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나도 이제 한 십몇 년 하다 보니까 나도 화장품 전문가가 됐어. 가볍대요. 그만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모르는데 스폰서가 그렇게 이야기하래. 누가 김현수 임페리얼이. 그렇게 이야기하래요. 그렇게 한다고. 나는 뭔데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했지. 일주일만 써봐. 그거 다시 네 거 쓰면 못 쓴다? 진짜 못 쓴댔대. 그거 다 바꿔.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싸고 저 이제 혼자 쓸래. 소개 좀 해줘. 소개. 직장 동료들, 너희 친구들 소개해줘. 거기서 소개받으니까 회원수가 엄청나게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때는 엄동설안이에요. 지금 춥죠? 지금 씨앗 뿌리면 다 싹이 잘라요, 얼어 죽어요. 얼어 죽을 때야, 계절로 본다면은. 에요. 그때는 뉴스 보여주고, 기존 화장품보다 천연성분이 500배가 들어가고, 원자력연구소에서 암환자 상대로 임상실험하고 막 이야기해도요, 이런 뉴스 돈 몇 푼 주면 만든다고 막 그러고. 그리고 원자력연구소에 전화해가지고, 왜 원자력연구소에 다단계를 하냐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을 때요. 그러니까 저항이 굉장히 심할 때예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확신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확신?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이렇게 좋고 이렇게 싼 걸 쓰라는데 다단계 멋지고 백단계 못돼. 맞아요? 들려요? 다단계 뭐 잘못됐어요? 아, 또 그 설명해야 되나? 봐봐봐. 자, 설명할게요. 자, 유통 측면에서 보면은, 자, 그리고 수입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일반 유통. 일반 유통, 일반 대기업에 사는 거죠. 맞아요? 네. 애터미 유통. 볼게요. 자, 일반 대기업에서 유통하는 것은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오는 과정을 유통이라고 그래요. 맞죠? 네. 맞죠? 그럼 생산하면 먼저 팔라니까 광고해야 안 해요? 광고비 들어가죠? 이건 누가 부담해요? 소비자가. 총판을 모집해야 안 해요? 총판 모집하죠? 그 다음에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해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총판도 해보고 대리점도 해보신 분. 대리점은 특약점을 모집합니다. 화장품으로 따지면 세계 회사, 다 화장품 회사, 도매, 그죠? 도매로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도매에서 화장품 가게 소매점에가 이렇게 배달하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유통 구조가. 아셨죠? 이렇게 많은 단계를 통해서 단계 들어갈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비용은 누가 증가해요? 수용 소비자는 우리가 물고 있는 거죠? 소매점이 평균 30% 이상의 소매 마진을. 그래야 집세도 주고 먹고 살아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쳤어요. 많은 다짜. 그 다음에 단계, 무슨 단계? 무슨 단계? 우리 처음 오신 사장님, 한문 읽을 줄 알죠? 무슨 단계? 다단계. 애터미는? 자,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오는 과정에 중간에 마진 띄어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 탑에 원조잖아요, 원조. 그죠? 그리고 여기 센터장이요. 이 월세도 내고 시설도 투자하고 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건 사가면서 칫솔 10원 보태주고 산 거 아니죠? 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사죠? 네. 가격이 여러분 사는 게 저나 똑같은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유통 마진이 없죠? 네. 비용이 없죠? 네. 그 말은 뭐예요? 다단계로 오는 거예요? 직거래하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다단계는 거예요? 직거래하는 거예요? 오케이? 누가 다단계예요? 애터미가 다단계예요? 대기업에서요? 아, 진짜라니까. 저는 이걸, 아, 우리는 직거래인데 왜 다단계라 가지? 우리는 직거래인데 왜 다단계? 제가 한동안 그랬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 저 뒤에 계신 분들 다 맞죠? 네. 앞으로, 너 다단계 지금은? 아니야! 직거래야! 이렇게 이야기해, 설명해. 이건, 아니, 제가 이론이야. 이건 진짜라니까요? 그런데, 왜 다단계라고 하느냐 이거죠. 다단계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자, 그 이유는 소득에서 수입에서 그러는 거예요. 일반 대기업은 회장은 직원 봉급을 일반 대기업에서 봉급 누가 줘요? 소비자가 줘요? 회장이 줘요? 회장이 준 게 아니라니까. 소비자가 준다니까. 제발 좀 정리 좀 차려. 소비자한테 회장이 돈을 걷어갖고 나눠주기만 할 뿐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나눠주고 남으면 이제 봉급 주고 남으면 혼자 먹어요? 나눠 먹어요? 혼자. 혼자 먹는다. 홀로 독자 독식한다. 이렇게. 혼자 먹어. 근데 애터미는 혼자 먹어요? 우리끼리 나눠 먹어요? 우리끼리 나눠 먹죠? 나눠먹는다고 다단계라고 그래. 여럿이 나눠먹는다고. 나눠먹는 게 좋아요? 혼자 먹는 게 좋아요? 사실 혼자 먹는 게 좋긴 좋지. 그런데 우리 혼자 먹을 힘이 없어요. 돈도 없고. 맞아요?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멤버십 파워를 통해서 바잉 파워를 만들어서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자. 맞아요? 나눠먹는다고 우리한테 다단계라고 그래. 여러 단계로 나눠먹는다고. 단계. 근데 방판은
단계가 아니에요. 내가 판 것만 먹어. 이해가세요? 판 것만. 그러니까 내 밑에서 판 것까지 나눠 먹는다고 우리한테 다단계라고 그래. 자, 만약 이거 볼게요. 애터미가 매출의 35%를 주죠.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정도 받으면 한 350만 원 꼬박꼬박 나오면 괜찮겠죠? 1,000만 원 파는 거 일도 아니겠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1,000만 원 파는 거 일도 아니요. 생필품이 이렇게 좋고 싼데 1,000만 원 파는 거 일도 아니에요. 자, 근데 그걸 계속 판다면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1,000만 원 팔 때 한다면 나 같은 사람도 여러분 같은 1,000만 원 판다 하면 다른 사람도 이거 쉬울까 안 쉬울까? 쉽겠죠. 근데
6메이드, 512메이드, 1023메이드, 2048메이드, 5000 작전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근데 아이템이 몇 개 했다고요? 몇 개 했다고? 6개. 지금 몇 개예요? 600개가 넘잖아. 그런데도 이거 안 하면 안 돼. 뭐 안 되지요. 한국만 한 것도 아니고 전 세계 그죠? 중국까지 열려 있는데 안 그래요? 그 어려운 환경에도 했다니까. 엄동설안에도 넣어놨어. 해먹으면 좋아. 넣어놨어. 너나 먹어. 막 그러고 막 거절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처절하게 하면 되더라고. 어떻게 했어? 그렇게 하고 사업이야기하면 못 알아먹어. 그러면 제품만 써. 사업이야기 못 알아먹으면 제품만 써. 아이고 똑똑한 자한테 내 속으로 멍청하네 이놈. 제품만 써. 그래 너 제품이나 써라 그냥. 그리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 그 중에 이제 간혹가도 이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나와. 그 진짜 호텔까지 떨어지고 그걸 할 만해요? 도대체 왜 그래요? 이런 사람 생겨 안 생겨?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만 일어봐. 아, 선녀고 회장님 가게 데리고 하고 막 그랬을까 안 했을까? 별짓을 다 했지. 그리고 네 인생 책임질게. 사표 쓰고 시작을 해. 그리고 변단장 잘하고 있는 조개구이 굴러 찔러 때려치고 우리 건두 정장 잘하고 있는 짱아집 때려치고 정자동에서 우리 한상현 총장 응? 관리소장 그냥 그러냐고 그냥 열심히 관리소장한테 때려치고 와서 애터미 했잖아. 그죠? 어떻게? 네 인생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게 내가 이거. 어? 그래서 제가 책임졌어요 안 졌어요? 저거 초창기 했던 사람들이 다 연봉 2억 이상이 다 됐어. 다 됐어요. 왜요? 제가 책임진다 했거든. 까짓게 일도 아니거든.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같이 함께 있는 이 사람을 성공시켜 우리는 성공하는 일이거든요. 절대 나 혼자는 성공 못해. 사람들이 나 혼자 성공하려니까 성공이 힘들어. 내 파트너를 성공시키려고 해야 내가 성공하는데 그걸 몰라. 그렇게 이야기도 몰라. 내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내 성공을 위해서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돼. 얼마나 멋져.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다 저하고 똑같은 사크라운 클럽 핀을 이게 4억 이상 핀이거든. 연봉 2년 이상 핀 달고 우리 한상희 총장이요 아파트 갈 소장이요 힘들게 상남에 단칸방 살았어 신흥동에서 지금 어디 살아요 1회 신도시 한 25억 간대요 상남 단칸방이 25억으로 바뀌었어 와 자동차 몰고 왔는데 카니발 한 십몇 년 된 차를 몰고 왔더라고 문이 안 닫혀 이거 시트가 스펀지가 나와. 이거 시동을 걸면 시동이 안 걸려. 탁탁탁 그러면 뒤에서 연막 소독을 해. 그냥 새까만 연막 소독. 그 차가 뭘로 바뀌었어요? 펜치 S 560으로 바뀌었어. 관리소장. 팍! 분회장 눈치 보느라고 비유 맞추고. 그죠? 지금 당당하게 떳떳하게. 전 세계 글로벌 리더가 됐잖아.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인생을 바꾼 게 애터미란 말이에요. 자, 1억 2천, 올 천이 된 거예요. 3년 만에. 이제 더 이상 안 나와도 되겠죠? 요때까지만 일했어, 진짜 죽으라고.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나처럼 죽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 이제 막. 막 내가 돈 되고 막 보니까 막 눈에 불을 켜고 하더라고. 그때부터는 일단 조금 좀 쉬었지 이제 그동안 내가 한 것만 몸으로 보여줬던 그대로 복제가 돼서 그대로 하게끔 이거 상담하면 상담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전략해주고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자,
3년 차, 4년 차. 2013년도. 1억 9천. 그 다음에 5년 차. 2014년 4억 1,500. 몇 년 만에? 몇 년 만에요? 5년 만에. 평균 4천만 원. 세상에 이런 일이. 근데 지금은 더 쉽다니까요. 내 때는 엄동설한, 지금 꽃피는 봄날이에요. 심으면 심으면 다 싹이 나고 꽃이 피어. 맞아요? 애터미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꽃피는 봄날엔 식목일이라고 있죠? 맞아요? 식목일은 부뚜막에 지팡이, 부뚜막에 불쏘시개도 심어놓으면 싹이 난다 했어. 무슨 말 하세요? 짚고 다니는 지팡이도 꽂아놓으면 싹이 난대. 그만큼 환경이, 계절 영향이 좋아졌단 이야기예요, 지금은. 근데 아이템도 많아. 근데 애터미가 이제는 알리바바, 아마존, 쿠팡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거기를 이기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기는 것이 일도 아니라니까요. 단지 멤버십 파워만 만들어지면 돼. 저희들이 아직 중국 안 들어갔잖아요. 이제 중국 제가 1년치 비자를 냈어요. 저희 이제 니더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 그날 중국 못 들어갔는데. 중국 들어가면 이제 1억 명 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중국, 인도가 본격적으로 공략. 두 나라만 합쳐도 30억이잖아요. 두 나라만 합쳐도. 중국, 인도가 오픈했어요. 30억. 1억 명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잘 생각해보요. 사람들이 한국 1억 명이란 데는 사람이 한 곳에 모여있어. 그러면 이 회사에다가 손을 잡고 싶은 제조업체, 서비스 업체들이 다 모여, 손 잡고 싶을까, 안 잡고 싶을까? 잡고 싶죠. 보험회사도 손 잡고 싶을까, 안 잡고 싶을까? 자동차도 손 잡고 싶을까, 안 잡고 싶을까? 주유소도 손 잡고 싶고, 여행도, 보험도, 무료도, 관광도, 호텔도. 다 애터미에 손잡고 싶을 거 아니냐고요. 3억 명에서 5억 명 되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 애터미가 1조 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1조 매출 하는데. 우리나라 네이버라는 훌륭한 기업이 있습니다. 네이버도 1조 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애터미가 좀 더 빨라요. 네이버는 다 알려진 기업이고 누구나 쓰는 그 기업이란 말이에요. 좋아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그 네이버하고 애터미가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했어. 근데 애터미는 다단계란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단계가 어떻게 네이버라는 회사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단계 회사가 아니다. 맞아요? 그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4년, 5년 만에네요. 6년. 네. 어? 취약 흡수적으로 늘어나다 갑자기 깽깽 했네요. 그죠? 그 이유는, 이제, 2위로 올라갈수록 많이 안 준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4년을 보면 매출이 더블 계속 올라오겠죠? 그러잖아요. 매출이 줄은 게 아니야. 아이템도 늘었고, 회원도 늘었고, 매출은 계속 취약 흡수적으로 더블 치고 있어. 생필품이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2위로 올라갈수록 수당을 어떻게 된다? 적게 준다. 그렇게 해놔서 나중에 알게. 왜 그랬냐? 그냥 회장님이 그렇게 해놨어. 왜? 이놈들 많이 안 주려고. 이 사람들이 며칠은 더블로 떴는데 소득이 확 줄었잖아요. 준 만큼 돈은 남았죠. 남은 만큼 그 돈이 어디로 가? 회사에 가져가고 안 주면 내가 가만 안 놔두지. 근데 밑에 파트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년, 7년 차. 오, 세상에 4억에서 5억 오는데 3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2000에서 600에서 2천만 포인트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3년. 600이나 이렇게 보시면 돼. 이제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니까. 이게 계단이 있는데 여기서 600만 포인트고 여기가 2천만 포인트라는 계단이세요. 천인데도 줄을 흘러내리고 여기도 줄을 흘러내리고 여기도 줄을 흘러내리고 여기 안 가면 줄을 흘러내려 계속 여기서 600에서 2천 600에 따블인 1200도 흘러내리고 1800도 흘러내려
2차이 될 때까지는 인정을 안 해줘. 이해 가세요? 왜? 이놈들 많이 안 주려고. 왜 그랬냐? 이놈들 많이 안 주려고 간단해. 그 터널을 오는데 3년이 걸린 거예요. 자, 그 터널 넘어갔습니다. 자, 8년째. 네. 얼마가 됐어요? 얼마가 됐어요? 6억. 저 풀로 맞은 거예요. 자, 9년차. 2018년도. 얼마예요? 8억 3천억. 지금 똑같아. 지금까지. 18년, 이상하다. 20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매출은 더블, 따따블, 따따따따블, 따따따따따블 했는데 수당은 똑같아. 왜? 상한선. 더 이상 안 줍니다. 더 이상 안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유명하신 앙호 감독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카타르에다가 국왕한테 1억 원어치 해모임을 판다기도 저한테 수입 된다 안 된다? 수입은 앙호 감독님 벌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앙호 감독님이 누구시냐면은 여러분 모르시나고 보는데 유명한 무술 감독이셔. 옛날에 이설용 홍금보 있잖아요. 그 무술 감독이셔. 태권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많이 나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애터미를 알아보시기 좀 오신 거예요.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예, 네, 그래요. 자, 중요한 것은, 자, 들으셔야 돼. 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죠. 이 돈 누가 가져갔었잖아요. 그냥 떨어진,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아니에요. 과거에 누구한테 갖다 바쳤던 돈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우리 그동안 어디 다녔어요? 여기 다녔잖아요, 여기. 여기 다니셨잖아요, 여기. 여기다 갖다 바쳤던 돈이라니까, 우리가. 맞아요? 근데 이제 애터미라고 샀더니 여기 갔던 사람들 애터미로 오고 있는 중이야. 내가 제일 먼저 왔고 우리 팀에서는 우리 그룹에서는 이 회장들이 가져갔던 돈이란 말이에요. 여기 가서는 애터미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는 여전히 이 기득권 대기업들의 짜오는 틀에 의해서 어디가 더 싼가 10원 싸냐 하고 쫓아만 다녀. 돈 버는 데는 관심 없고 내 주머니에서 계속 돈이 나가기만 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애터미가 없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애터미가 이 기득권 유통 채널에서 소비자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차피 쓸 생필품. 나를 위한 현명한 소비 생활 하자. 언니야, 동생아, 딸아, 며느라, 친구야, 나를 위한 현명한 소비생활 하자. 그러면은 좋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고 싸기 때문에 살림에 도움이 되고 근데 큰 부자까지 돼. 애터미가 없으면은 소비가 어떻게 이런 자산이 될 수 있냐고요. 이걸 정확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애터미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계속 내 소비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만 하지. 어떻게 소비가 내 자산으로 생기진 않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하자는 거예요. 어떤 거? 나를 위한 현명한 소비생활. 이들을 위한 호객 노릇 그만하고 나를 위한 현명한 소비생활. 좋고 싸니까 살림에 도움이 돼. 우리 것만 다 바꿨어도 애태권도비가 떨어진대. 애태권도비가. 그럼 돈 안 줘도 계속 쓰겠죠? 근데 모아지면 돈으로 똑같이 또 넣어줘. 안 쓸 이유도 없고 사업 안 할 이유도 없다. 맞죠? 그래요. 여러분들 2023년도 마지막 저는 여러분들에게 애터미를 정확히 알려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큰 선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터미 좀 깊이 알아보시고 그죠? 여러분 절대 애터미라는 회사는 그럽니다. 애터미를 위해서 뭘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애터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애터미를 이용해서 부자 되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터미가 2조 매출을 하는데 현재 연봉 1억 이상이 1000명이 넘어요.
1억 이상이. 한국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도, 말레이시아에서도, 미국에서도 많은 성공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 하는데 제일 못 알아먹어. 기존에 다단계된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데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존의 다단계는 소대를 끼쳤기 때문에. 때문인 이익이 때문에 될 수밖에 없다고 수백 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익인지 손해인지는 써보면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현명한 소비생활, 건강에 도움이 되고 살림에 도움이 되는 소비생활을 이익을 주는 것을 권하시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 진짜네, 진짜네 하고 이제는 지가 알아서 쓰고 지가 알아서 소개를 해요. 이해가시죠? 이게 제가 죽고 나도 나온답니다. 제가 죽고 나도. 저는 사실 제가 오늘 자진해서 오늘 강의한다고 했어요. 오늘 강의 없거든요. 없는 날이에요. 말일이니까. 근데 이 말일의 한 해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서 쓰겠냐. 한 분에게라도 에테미를 정확히 알려서 그분이 에테미를 통해서 자기 본인 삶을 사시는데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누구한테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누구도 나한테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저는 그런 선택, 그죠? 이렇게 봤는데 내가 누구 눈치 볼 일 있어요? 그리고 시간에 그런 자유를 누리고 또 경제적인 자유를 누립니다. 다음 달에 또 나온다니까요. 아니 내년에도 또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내년에 임페리얼 만약에 간다면 올 1억 정도 이제 만약 1억 정도 이렇게 수당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돈 걱정 않고 살죠. 우린 주급으로 주잖아요. 주급으로. 월급이 아니에요. 주급으로 줍니다. 일주일 단위 나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주급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도 없어. 통장이 얼마 있는지도 몰라. 저는. 얼마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냥 카드만 써. 나가면 나가고 들어오면 들어오고. 신경도 안 써. 네. 잔액도 몰라. 잔액도. 경제의 자유. 시간의 자유. 경제의 자유. 그죠? 타임 리치. 머니 리치. 프렌드 리치. 제가 1월 3일 날, 1월 2일 날 인도네시아 갑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열심히 1년 동안 일했으니까. 애터미 제가 하기 전에 늘 겨울에는 동남아에서 그냥 골프 치면서 한 두세 달 있다 이렇게 쉬었다 오고 그랬어요. 흘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뭐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 애터미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 내려가서 우리 골프 치고 그러자. 골프도 치고 그러자. 지금 골프 같이 다 쳐요. 우리 총장님들 방금 말씀드렸던 그분들 같이 모시고 인도네시아 가서 싸구려 태국이나 필리핀 이런 데 안 가. 거기 돗대기 시장이거든요. 전 여기 다녀봐서 알겠는데 최근 대통령 골프 치고 앞팀도 없고 두 팀도 없고 벙커 샷을 하고 싶으면 벙커 공항 20개 넣어놓고 거기서 연습하다가 가고 막. 근데 날씨는 초가을 날씨.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사람 먹고. 그런 걸 제가 다녀보기 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파트너도 갑니다. 물론 우리 이도근 필립이나도 가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저를 가만 안 놔도 또 만나러 오겠다고 막 사진 찍겠다고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거기 간 김에 또 거기서 온데이 세미나를 해주라고. 그 인도네시아도 법인장이 알아가지고 또 온데이 세미나를 하라고 해갖고 또 온데이 세미나를 하기로 했어요 또. 예, 이렇게 프렌드리치 많은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전 세계. 얼마나 멋져요. 제 나이가 되면 대부분 은퇴합니다. 대부분 은퇴해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삼식이라고 아이프한테 눈치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돈이 없으니까 혼자 사내가 산악인이 돼. 그죠? 360만 원 눈치나 보고. 그죠? 노후대책은 안 돼 있고.
근데 저는 어때요? 어때요? 평생 현역이잖아. 평생 현역 아니에요? 근데 그 현역이 백수 현역이야. 그죠?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사는. 근데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얼마나 멋져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없나. 이런 일은 하나님이 천지창조인에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볼 뿐이에요. 우리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자, 여러분들. 애터미, 정말 멋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할 수 있어요. 내 밑에 젊은 사람들 옵니다. 내년에는 올해 좋은 선물들에 있으니까 내년에는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은 워낙 회원성하고 중국을 가기 때문에 1년 만에 리더스 클럽도 될 수 있어요. 아셨죠? 애터미 통해서 모두 다 풍요로운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